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이제 약한 것과 또 두려운 것과 이런 것들을 병과 이것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을 보내는데 너무 예수님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요?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은 제자들에게 무슨 귀신이 있었어요? 퓨니마타. 알기는 다 하는데 안 해. 알기는 다 하는데 안 해요. 퓨뉴마는 성령이죠. 그죠? 타는 이제 목적격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이 변질되어져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퓨뉴는 바람이 불다, 환경, 고난, 공기, 숨 쉬는 거, 사건, 이런 거를 말한다고 했죠? 퓨네오,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가 왔으면 거슬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타동사가 두려우면 내가 그거를 타여보고 살아가고, 타동사가 부러우면 핑계를 끌어오면 퓨니마타 귀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행한다.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귀신도 내쫓는 능력 주고 퓨니마타도 내쫓아주고 아직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에? 그리고 보내다 보니까 복장 옷 입고 가는 거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가 서운한 말 들으면 상처받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회당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해당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눕혀놓고 한 번 세 번 때리는데 한 대로 쳤어요. 문화를 보니까 가슴팍이를 13대 때리면 13 곱하기 3은 몇 대입니까? 39대. 40에 가만매. 40을 넘게 때리면 율법을 위반한다고 나오거든요. 에? 그래서 그렇게 해당해서 그렇게 때리고 공회에다 넘겨주니까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어서 오세요. 믿겠습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가족마저도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26대, 가슴은 이렇게 그 해당에 가보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둘째는 이제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세 가지 가죽을 달았어요. 그래서 가죽을 때리고 나중에는 여기다 가죽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니까 무진장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겁이 많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잘 지혜롭게 행하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7절을 말씀을 들었죠. 이제 18절로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에 넘겨지는데 해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문화를 모르면 우리는 해석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태형이라고 그래요. 매를 맞는 거를. 이렇게 엎어놓고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엎어놓고 그렇게 맞으니까 처음에는 드러누워서 가슴팍에 맞고 등허리 맞으니까 두려우니까 전도를 제대로 안 하려고. 왜요? 이 시대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멋있는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그 유대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귀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붙잡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총독에게. 헤게모나스 바실레이스. 그죠? 총독들과 임금들. 그죠? 아크 테세스테 총독입니다. 이 당시에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였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죄종을 정죄하면 여러분들 왜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그래요. 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총독은 뭐예요? 호시탐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독은 뭐 같아요? 환경과 물질이에요. 또한 감정이에요. 또한 자존심이에요. 호시탐탐 또한 비교예요. 누가 자르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 부럽고 첫 번째는 부럽고 다음에는 공격해요. 흠을 잡아요. 이게 하말티아 죄예요.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영을 대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목적격이니까 나를 신앙생활 하는데 수단과 신앙생활 방해하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목적을 삼았다. 그럼 이걸 똑 자르는 사건을 만들어. 예물을 드린다고 했다. 똑 자르는 사건을 만들어. 자존심에 팍 상하든지 그런 걸 만들어요. 이게 총독이에요. 에? 목적격이니까 남성 복수니까 총독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원형은 헤게몬, 헤게모니아, 헤게오마이라는 부정사, 과거, 완료니까 벌써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예수님 피밖에, 주일날 찬송했지요. 에? 한동안 그게 나와요. 예수님 피밖에, 예수님 피밖에. 자꾸 찬양하다 보면 이것이 내 영을 씻어줘요. 뭐가 씻어줘요? 가사가. 멜로디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사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잖아요. 중간태니까, 그죠? 주어야 행동한 결과가 내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예요. 예. 그러면 이 총독이라는 것이 행하면 내 자신에게 미쳐. 총독이라는 돈, 총독이라는 미움, 총독이라는 환경, 총독이라는 어려움, 그것이 오면 내 자신한테 미치는 것이 중간태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총독은 뭐냐?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에요. 에? 네. 그래서 이제 원령은 아고에 소리됐습니다. 디퍼넌트 중간태, 아고. 지도하다, 인도하다, 체포하다, 다스리다, 생각하다, 차지하다, 치리자. 총독이라는 것은 내 영을 막 끌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진짜는 내 회사 사장님이지만, 진짜는 내가 다니는 부서의 섹션장인 부장님이지만,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그러질 않아요. 주일라고 나와서 특근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부장님 그날은 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신을 달래드리는 날이 주일날이 다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영을 바꿔주는데 예? 그 영을 바꿔주는데 두려워서 그걸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자, 뭐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자 그것이 뭐예요? 총독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관장, 방백 이런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갈릴리오는 베스도였고, 그죠? 바실레스, 명사 목적의 남성 복수입니다. 임금도. 그러니까 총독 위에는 또 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걸 다 열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전도라가 가다가 전도가 뭐예요? 우리 일생적인 삶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임대료가 나를 괴롭히고 보험료가 나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처방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누가 이렇게 그냥 감옥에 보냅니까? 에? 자, 임금,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 임금의 목적에 내가 맞춰가는 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자, 원형은 바실리우스, 바시스라는 어머니역은 통치자, 이런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임금은. 그러면 내가 세상에 길들여졌으면 그 세상이 임금이 된 거예요. 에?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8절에 임금인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받고 이기는 것이 이방인한테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린 보여줘야 되는데 타협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에이? 이기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걸 안 보여주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좋아해요. 그러면서 지역은 체포되리니, 더 지역은 뭐예요? 마음을 뺏기리니, 이런 뜻이에요. 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마음 뺏기는 거예요. 의역은 너희가 끌려가리니, 동사직설법 미래 수동 때 2인칭 복수. 이게 미래니까 지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사역할 때 이렇게 많이 끌려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지금 예언해 드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동사직설법 미래니까 직설법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에? 미래니까 우리 미래라는 거예요. 생활이 좋아질수록 신앙은 없어져,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에?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은. 왜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성숙이 되어져요? 신앙이 꽉 성숙이 되니까 마음에서 이기면 환경에서 이겨요. 에? 마음에서 지면 환경에서 다 져요. 에? 그게 믿음입니다. 수동태 어떤 사건한테 끌려갈 것이다. 원령은 아고입니다. 몰아가다, 인도하다, 붙잡아가다.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 영향력, 유혹하다, 체포하다, 이런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고전 헬라 쪽에 보면 마음을 뺏기는 게 뭐예요? 뭐가 막 몰아가요. 뭐가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미움이 돌아보세요. 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해집니다. 이게 미술 치료를 하면 그래요. 그걸 그리라고 자기를 그리면 눈을 올려 그래요. 비움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나를 막 몰아가요. 왜요? 그 증오로, 미움으로 나를 막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난 아니라고 그럽니다. 에. 왜요? 수동태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몰고 가요. 에? 미움은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겠습니까? 사단이 미워하겠습니까?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붙잡아 가요. 막 그 안에 공간에 막 증오라는 공간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아멘을 냈으면 속이 깨끗해져. 아멘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진실이 아멘이에요. 진리가 아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아멘이에요. 에?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힘이야. 이게 끌려가는 게. 그거를 미움이라는 영향력이 팍 끌고 가. 그래서 체포하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 다 생각이 안 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은혜 받은 거 적어라. 설교를 요약하라. 생활 적용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이게요. 에? 왜요? 보면서 그 사람 영이 오니까. 영이 안 오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영이 안 오시는 분은. 에? 왜? 답안만 잘 적으면 합격하는 줄 알으니까. 내 영혼이 합격해야지.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나요? 잡아가다. 잡아가다. 그죠? 이런 것으로 이제 끌려가는 게 잡아가는 거예요. 마르티리 온 증거를, 그죠? 이방인들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내 의사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일을 하다가 오해를 순간순간 숨겨놓은 사단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기쁨과 부담감. 아직까지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아시드. 하기오스. 악령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다. 이게 성도예요. 하기오스. 악마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악령들이 나를 두려워해요. 에? 마음에 두다 지경. 마르티리 온 지격은 증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걸 증거라고 그래요. 예? 네, 마르티리 온이면 명사 목적적 중성 단수. 핍박받는 거 증거. 가슴판이 49대 만들고 등허리 26대 맞고 가뜩이나 소극적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여러분 전도는 명단 10명씩 적어내서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증거란 건 목적격 중성 단수니까 내 사사로운 것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개인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원형은 마르티리 온. 문장도 같이 마르티리 온. 어머니역은 마르티스. 이 증거라는 것이 순교자 해설에서 순교자. 에? 증거는 여러분 진실은 죽는 안이 있더라도 예수님 뜻은 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화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에? 우리가 지옥 갈 백성들인데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에? 믿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다. 이게 증거예요. 에? 순교자는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저 말을 바꾸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말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증거를 증거지 못해요. 에? 여기서 누구 증거입니까? 예수님 증거. 에? 그 다음에 마음이 펼쳐지다. 마음이 불타다. 이런 거예요. 에? 이것이 증거입니다. 에덴의 신 메림네세테. 그죠?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에?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때. 그럼 이방인들이 어떤 거냐? 익숙한 습관. 그럼 복음적인 습관으로 바꿔야 성도예요. 네. 그래야 악령들이 나를 무서워. 에? 그럼 악령들은 공기 속에는 존재를 못해요. 영혼 속에 들어갔다가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누구에게 들어가서 마릿수가 조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 근데 금방 화를 내. 그럼 많아진 거예요. 에? 금방 상처를 받아. 많아진 거예요. 공연에 눈물이 나. 누가 울라고 그랬어? 어? 그 귀신이 연속극이야. 너 울어라 울어라. 각본에 우는 거로 나왔다. 각본에 우는 거로 나왔대요. 예수님 뜻을 전달해 줬다면 고가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에? 명사 역격 중성 복수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중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격이니까 어떤 공간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혼혈족들.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엄마가 유대인이든지. 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엄마는 신앙생활하고 아빠 신앙생활하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에드노스. 에도라는 어머니어근에 절했습니다. 익숙한 습관에 젖어서 살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여러 관습으로 함께 모여 살다. 근데 혹시 이방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가장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다가 신고를, 에? 해당에다가 신고를 해서 매를 맞으면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렵잖아요. 에? 그래서 이교도, 이방인, 이방 나라, 민족, 족속,
이방 사람, 열방, 만국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메 메림네세테, 그죠?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죠? 그렇게 너희들을 공회당에다가 신고를 해도 두려워 염려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매는 절대 금지 부정사입니다. 부정부사예요. 염려다는 메림네세테, 동사 가정법 과거 등용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만약에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이 신고를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누가 계시다? 예수님 영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반대는 뭐예요? 미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또 2시간씩 해. 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기도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여러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법이니까,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니까, 예? 과거에도 이 제자들은 늘 염려를 했다는 거지.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기보다도 이 나라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 물고기를 잡던 무식한 이 열두 제자들, 갈릴리 출신 열두 제자들이 야 나도 장관 해먹겠네 이런 거예요. 예? 예수님들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우리도 그런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혜스러운 연단을 안 받아요. 상금으로 받지. 고난도 어떤 분은 연단이야. 어떤 분은 상금이야. 왜? 상금인 사람은 정신에서 해결됐어요. 내가 왜 꾸지람을 받는지. 왜? 내 영혼이 꾸지람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청소해 주는 거. 자, 염려하다 이 말은 동사 가정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늘나라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순종하자마자 하늘에서 탁 믿음이라는 것이 내려와요. 원령은 메림나오. 할머니 어근에서 메리죠. 고전 헬라로 가보면 자신이 무기력해져서 있는 운명에 처한 것으로 상상하다. 무기력함이 서 있는 것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면 뭐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표현이 많은 생각으로도 번역됐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예? 그 다음에 불안스러운 두려움. 불안스러운 두려움을 미리 걱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누구랑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책임을 지다. 에? 어떤 것에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걱정거리로 근심하다. 여러 부분들로 분리하다. 그거 하기 싫어서. 에? 단순해야 돼요. 응답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단순합니다. 에? 하는 것과 하지 말 것과. 근데 내가 여러 부분으로 내가 가장 쉬운 부분을 쳐들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것부터 주세요. 지금 33살이 옛날에 17살 같아요. 잘 꾸미고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 네? 33살 먹었으면 아주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말이 묵직한지. 네? 참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성경 드라마 있었고. 성경 드라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 그 예수님의 그 엄숙함. 어떻게 33살짜리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저분은 신이지. 에?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에? 신인 동역론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난처하는 거는 예수님 심으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전기밥솥 꽂는 거 이거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근데 진짜 난처했을 때. 그죠?
진짜로 있잖아요. 막 돈 한 푼 없는데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럼 십자가를 긋고 주여면 돌아가요. 아멘. 왜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거든. 돈을 금방 주시든지 고쳐주든지 하는 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시간 걸려요. 근데 돌아가는 건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승리지를 더 봐. 근데 이런 거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절박해야 믿음이 생겨요. 에? 절박이 뭐예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 활과 총을 가지고 쫓아와. 그때 기도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 에. 그 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자르다. 그죠? 이게 수동태예요. 에? 여러 조각으로 잘라놓고 가는 거예요. 어? 그거 델상불르냐? 네가 언제 한 번이나 그게 됐니? 이래요. 응? 그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대항하여 거역하다. 응? 자신을 대항하여 거역하다. 응?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다. 자신과 불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육이 영을 이겨버려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난 준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환경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정관사로 답을 갖다 주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끼에도 가버리는데. 예? 예. 티 갈레세이테 할 말을 주시리니 맞나요? 네?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신대요. 18절 맞습니까? 19절에 주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되게 하려심이라 하고 19절에 이제 티는 형용대명사, 의문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티는 뭐냐? 우리가 환경을 이해를 하면 이 의문되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지 내가 처방 어? 여러분 자신에 있는 병도 처방 못하잖아. 어? 전문적으로 배우는 의사들도 처방 잘 못하잖아요. 죽는 병이 많잖아요. 노인이 돌아가시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잖아요. 에? 그러면 의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못해서 죽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이게 의문대명사를 잘 못 써서 주여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 세 살 먹은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이 갑자기 세 살짜리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나이 배움을 초월해요. 영은 내가 왜 이런가. 자, 할 말을 주신 티 의문대명사 형용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한 거는 다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랄레세테, 그죠? 직역은 무슨 신적 감화력, 감화력에 자극받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할 말을 주시니 이 말이 신적 감화력에 자극받다. 야곱 보세요. 달라고 안 해도 다 어떻게 했어요? 폐기물 처분하는 걸 자기가 완제품으로 아주 좋은 완제품으로 만대로 받았잖아요. 창세기 31장 8절에 고난받은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에?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잖아요. 에? 서원이 기둥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에?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면 주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냥 그쪽으로 다 팽개쳐버리고 줬어도 안 찾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 동사, 가정법, 과거 등등 때 인증 복수야.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만나면 마음을 선언하고 자기 생각을 열기 위하여 사용하다. 신적 감화력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오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 왜요? 아나네피시 자기 육신과 혼을 괴롭히다. 이게 금식이거든.
테바트 뭐라고 써요? 둥글둥글한 성품이 되다. 그럼 쌀쌀맞고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하면 돼. 예? 배고프면 다 어떻게 돼요? 고쳐져요. 예? 배고프면.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다. 이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못 참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소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번에 주의 종들은 금방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요. 에? 모난 부분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에? 그래서 말씀하다, 말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됐습니다. 신적 감화력에 자극을 받는 것이 이게 직역입니다. 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 제자 열두 제자 파송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서 전도하고 사장님한테 사랑받고 사장님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장님만 앞에만 앉으면 복음은커녕 아무 소리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약해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고 피우니 마타야.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에? 약속음을 백지 수표로 위임해서 주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있으면 동사적인 형용사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샤타니, 공격하다. 회사 가면 직장 상사들이 엄청 공격해요. 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아멘인 진리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사단은 소멸이 되어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아도 내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장님이나 섹션장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고요. 왜요? 컴컴할 때 형광등 키면 화내요 안 화내요? 화나죠. 장소나 시간이나 모두 초월해서 불이 들어오면 화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살 찢고 몸버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와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라는 말씀을 읽으면 죄가 떠나가서 완벽하게 주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 비로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에게 거룩함을 드리고 성령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